자, 이번에 그 이제 비율 분석 한번 보세요. 12번이죠, 그죠? 158쪽에.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다, 그죠? 유동 비율, 방금 우리 유동 비율을 하는 거는 그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이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 그죠? 그럼 그 1, 이게 지금 그게 문제에서 100%, 1보다 크다, 뭐 1보다 적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1보다 크다 하면은 2분의 4로 하자. 이렇게 정해놨죠. 우리끼리. 그죠? 1보다 작다 하면은 4분의 2. 이런 식으로. 뭐 같으면 4분의 4에도 되고. 그럼 문제가 지금 보면 100% 미만이라 하는 거는 1보다 작다, 그죠? 그럼 우리 4분의 2로 두자. 그럼 보세요. 1번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인데, 그죠? 이걸 우리는 1보다 100% 미만이라 일단 4분의 2로 두자. 두고 그 한번 보세요. 1번. 건물을 장부 가격 이하로 팔았다. 그러면은 건물을 장부 이하로 팔던가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항상 이렇게 원가 이상으로 팔았다면은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건물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보세요. 뭐 현금이 1원 들어오죠. 그죠? 현금은 1원 들어왔겠고, 건물은 나갔잖아, 그죠? 건물은 2원짜리가 나갔다. 그럼 1원만큼 손해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1원 이제 우리가 붕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요게 유동자산. 그죠? 요거는 비유동, 건물이니까 1년 후에 팔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유동. 비용을 볼 필요 없고, 이런 건 없네. 여기 아무 관계 없다. 이것만이 관계 있네. 그죠? 유동 자산만 1원이 증가됐다. 이런,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4분의 2가, 그죠? 4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이거는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비율 분석. 기본 원리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 유동 비율은 100% 미만이라 그래서 일단 4분의 1로 두고, 요거는 유동 부채, 요거는 유동 자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유가 증권을 장부가 이상으로 팔았다 그랬네요. 그죠? 유가 증권은 주식입니다. 장부가 이상으로 팔았다 그랬으니까 1원짜리를 2원에 팔았다. 그 현금은 2원 들어왔겠죠? 유가증권이라는 이 자산 1원짜리를 2원에 팔았으니까 1원은 이익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걸 보고, 요게 유동자산이네. 요것도 유동자산이네. 이거는 수익이 필요 없고. 자산은 2원이 증가가 됐고, 1원이 감소가 됐다. 결과적으로 1원 증가됐네. 그죠? 2원이 증가되고, 1원이 감소되었으니까 결국은 3이 되고, 4분의 3은 이것도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증가되는 거잖아. 그죠? 증가.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죠? 뭐, 그래야 워낙, 이게 워낙 다양하니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3번. 단기라는 거는 1년 내니까 유동자산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현금으로 상환했다 갚아줬다, 그죠? 단기요금 이것도 마찬가지. 유동 비율은 1보다 적다 4분의 2라 두고, 그죠? 단기요금 1원을 현금으로 갚아줬다. 그러면은 단기요금 1원을 현금으로 갚아줬다. 그 요거는 자산 유동자산의 1원이 감소 증가되고 유동자산 1원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단기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단기음이지만, 아, 이건 참 부채다. 그죠? 갚았으니까 단기, 이게 직업음이잖아. 음을 내가 돈 갚았으니까. 그죠? 1원을 현금으로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유동부채,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됐다.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 감소. 그죠? 그럼 요거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됐다. 그럼 요거는 1원이고 요거는 3원이 되죠. 그죠? 3분의 2가 4분의 3, 4분의 2가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감소됐네. 정답. 이렇게. 답 찾으면 된다. 4번. 4번도 마찬가지, 그죠? 일단은 기본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4분의 2로 두고. 5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1도 적다 그랬으면 4분의 1로 두고 나서, 4번 다시 보세요.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차입해왔다. 돈 빌려온 거잖아, 그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고, 1년 내에 돈 빌려왔다. 갚아주기로 하고. 그 자산은 1원이 증가하고, 부채도 1원 증가했다. 요 경우에는 자산이 1원이 증가하고, 부채도 1원이 증가했다. 그 여기 3원이 되잖아, 그죠? 요거는 5원이 되죠. 4분의 2가 5분의 3이 됐다, 그죠? 요거는 잘 금방 잘 모르겠으면 0.5가 0.6이 됐잖아. 뭐죠? 증가. 5번은 장기음을 장기는 1년 후다. 이거는 필요 없다, 그죠? 장기 나와서 얘는 필요 없다. 그렇잖아, 그죠? 현금을 차입, 현금이 들어왔네. 자산만 1원 들어왔다. 그죠? 장기는 볼 필요 없고, 분기를 하면 현금이 들어왔다. 1원 들어왔는데, 요거는 장기니까, 장기 차입금. 그죠? 이렇게. 이거는 비유동이잖아. 자산만 들어왔으니까, 여기 3원이 되고, 4가 되니까, 4분의 2가 4분의 3으로 바뀌었다. 뭐가 됐죠? 정가. 그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13번. 자,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유동 비율과 제가 요거 당좌 비율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이거 지금 국제 기준에서는 이걸 구분 안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왔으니까 요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음 정도 봐놓으세요.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다. 그죠? 당좌 비율 하는 거는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그러면 당좌 자산이 뭐냐? 우리 자산에 보면은 현외주 외상권.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잖아, 그죠? 요게 유동자산. 일단 우리가 구분할 때 이게 비유동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일이 바뀝니다, 그죠? 유동자산. 기본 분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 요걸 제외한 요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요걸 제외한 여기까지를 당좌 자산이라 한다. 그리고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알겠죠? 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제외한 거, 요걸 우리는 당좌 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당좌란 뜻은 쉽게 말하면 당장 현금화 가능한 거. 당장, 요 당장이라는 보통 3개월 내에. 그럼 13번 한번 보세요. 유동 비율이 1, 그건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 이 비율 분석에서 그죠? 요게 말하면은 유동 비율이고, 그 유동 비율은 200%고 당좌 비율도 나왔네, 그죠?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인데, 유동 비율이 200%다 하는 거는 2분의 4이잖아, 그죠? 200%만 소수라면 2니까 2분의 4다 하면 되고, 또 하나. 당좌 비율은 100%다 하면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하니까 4분의 4. 뭐 2분의 2도 되지만 그냥 4분의 4 이래 보세요. 같다고 1이다. 1. 1. 100% 1이잖아. 1.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문제가 요래 주어졌습니다. 그죠?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이 주어지고 나서 그게 이제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반액은 소유하고 있던 단기 금융상품을 양도하고 단기 금융상품을 양도했다. 단기 요거 2원짜리를 구입하고 반액 그래 1원을 양도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 1원 요런 거래가 생겼다. 자 위에 거 보세요. 유동비율 여기 보면 지금 유동부채 요 하나 있네. 이런 증가됐잖아. 그죠? 요게 유동자산은 이거 유동자산 2원이 증가됐고 1원이 대변해서 감소다. 그죠? 2원이 증가되고 1원 감소. 요게 유동비율이다. 그렇죠? 요게 자산. 자산은 2원이 증가되고 1원 감소됐고 부채는 1원 증가됐다. 그죠? 요런 거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결과는 뭐 알겠죠? 그죠? 요게 얼마죠? 5죠? 밑에는 얼마? 3.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었으니까 2가 1.6이 되었으니까 뭐가 되죠? 감소.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당좌 비율. 유동부채는 요 1원밖에 없잖아. 증가됐네. 그죠? 증가됐고. 그럼 요거는 지금 당좌 자산 거래였으니까 상품은 당좌 아니잖아. 그죠? 제외. 요것만 1원이 대변했으니까 자산이 감소. 대변이니까. 그죠? 감소. 요거는 부채가 대변했으니까 증가. 자산이 대변했으니까 감소. 그죠? 그럼 결과는 얼마? 3. 요거는 얼마? 5. 4분의 4라는 1이 0.6이 됐잖아. 뭐가 됐죠? 감소. 이거 둘 다 감소됐네. 그죠? 감소, 감소 찾으면 되겠다. 그죠? 감소, 감소. 예, 됐다. 다음. 그 이제 요 비율 분석은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유동 비율하고 하는 거 12번하고 13번, 12번, 13번 요것만 이렇게 딱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동 비율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비율 분석에 나오면은 맞죠. 유동비율이 제일 자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그게 14번 문제 보면은 이겁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이다. 자, 여기서. 자산이 만약에 10원이다. 그죠? 부채가 만약에 2원이랍니다. 그러면 자본은 8원이죠. 그죠? 요런 경우잖아.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커지면은 뭐가 커지죠? 요게 커지마? 자산이 커지마? 부채가 커집니까? 자본이 커집니까? 요게 커지마? 자본이 커지지. 이게 커지겠죠. 그죠? 이거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가 되죠? 자본이죠? 그러니 자본이니까 이게 커지마. 이건 아무 관계 없고 이게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게 커져 버립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요 자본에 대한 요거 비율이다,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무슨 비율? 부채 비율합니다. 기억하세요. 부채 비율하는 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요걸 우리는 부채 비율을 한다. 알겠죠? 부채별 요 정도 요거 하나 요게 커지마 요게 커진다 자본분의 부채 요게 부채 비율이다 요게 그럼 이제 이 문제 보세요. 14번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과대 계산된다. 이게 커지면은 그죠? 이 잘 보세요. 요 금액이 자산이 커지면은 뭐가 커진다 그랬죠? 자본이 커진다 그랬잖아. 요 자본이 분모가 크지만 이거는 작아지겠지. 그렇잖아, 그죠? 다시 요 자산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자본이 커진다, 그죠? 분모가 커지면은 요거 부채 비율은 작아지고, 알았죠? 그러면 거기에 유동 비율은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보니까 그죠? 자산이 과대 계상되면은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유동 비율은 그러면은 자산이 커져버리면은 이 자산이 커져버리면 이게 커지마 이건 어떻게 되죠? 커지지. 유동비율은 커지고 그죠?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그죠? 답이다. 이렇게.
다음 이번에 15번. 이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매출 총액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박스를 보세요. 보기 보면은 그딱 주어진 게 보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이 나와 있다. 그죠? 아하, 요거 회전율이 나왔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회전율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우리 여기 그림 그렸잖아. 그죠?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보게 해보세요. 자, 요거는 상품 계정. 요 계정은 매출 채권. 여기는 기초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 요거는 매입 더하고 빼면 뭐가 되죠? 매출 원가. 그죠? 여기는 기초, 여기는 기말, 여기는 매출 대변의 회수. 요거, 그죠? 자. 요 문제 보니까 주어진 거 한번 봅시다. 기초 매출 채권은 75만, 요게 75만 A다. 기말의 매출 채권, 요거는 85만 원. 그죠? 또 보니까 기초 재고가 34만 원. 돼 있죠? 기말 재고는 얼마죠? 46만 여기까지 딱 힌트 주어지잖아, 그죠? 주어지고 문제가 보니까 아래 매출 채권 회전율이 3회다 보세요. 우리 오늘 매출 채권은 요거 요거 두개 평균 가지고 그죠? 요금액 요거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 요거 두개 평균하면 얼마죠? 더 해가지고 2로 나눠 보세요. 얼마죠? 80만 원이죠. 기초 기말 평균 80만 원 맞잖아, 그죠? 80만 원. 요래 한게몇 회? 3회. 문제 주어져 있잖아, 3회. 그죠? 회전율. 그럼 요거 나누기 80만 원에 3이 나왔으면은 요금액 알수 있죠? 곱하기 하면 되나? 382, 24. 아, 요거 240만 원이구나. 알수 있죠? 그죠? 요렇게. 예.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겠네. 예. 재고 자산 회전율은 5회다. 그죠? 5회는 보세요. 우리 방금 했잖아. 그죠? 요거. 요거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40만 원이죠. 요래 나누니까 몇 회? 5회. 5가 나왔잖아. 그죠? 요거 두개 평균 하면 40만 원. 요거 나눠주니까 5다. 그 요금액 알수 있죠? 곱하면 얼마? 200만 원. 자, 보세요. 매출원가 200만 원을 240만 원에 팔았다. 200만 원을 240만 원에 팔았네. 원가 20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40만 원. 답이잖아. 그죠? 답 40만 원. 알겠죠? 예, 이래 나왔습니다. 자, 16번. 하나 더. 다음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재고자산 회전율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하라며. 요거. 지금 문제가 요거. 그죠? 요거 5번 문제는 16번 문제는 요거. 재고자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알겠죠? 묻는 말 요거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은 요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자, 일단은 거기 한번 봅시다. 한번 이어볼게. 자,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죠? 60만. 여기 60만 원이네. 6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도 60만 원. 그죠? 60만 원이다. 그럼 매입만 얼마 됩니다. 그죠? 그 매입이 얼마인지 보세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인데 그 뺄기 보이네. 환입이 60만 원 있죠? 빼고 나면 얼마? 240만 원. 아, 여기 240만 원이다. 그죠? 요거 얼마? 요거 지금 60만 원 넘으면 요거 얼마죠? 요거. 응? 더하면 240만 원이죠? 자, 보세요. 우리 방금 요 매출 원가에다가 요거 두개 평균 똑같네. 그죠? 얘는 얼마? 60만 원이지. 그, 요거 나누면 240만 원, 6하면 얼마? 4. 답이잖아. 4.
뭐 잘못됐네. 240만 원 나누기 60만 원아마 4. 뭐 어디 잘못됐죠? 응? 그 환입을 빼면 안 되지. 환입은 어디서 빼야 되죠? 매출에서 빼야 되죠. 요 숫자 계산 잘못됐네. 그죠? 매입에서는 뺄 게 없네. 그죠? 얼마죠? 300만 원. 환입을 빼면 안 되지. 환입 빼면. 그죠? 환입은 어디서 빼야 되죠? 매출에서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 300만 원이잖아. 그죠? 얼마, 얼마죠? 5. 알겠죠? 요 계산 잘못됐네. 그죠? 240만 원, 여기 300만 원. 뭐 300만 원이면 요것도 300만 원. 60만 나누기 얼마? 5회. 맞죠? 자, 이번에는, 자, 17번. 17번 문제는 현금 흐름표 구해보세요. 현금 흐름표. 자, 우리 현금 흐름표 이거. 현금 기준 순익, 발생 기준 순익이다. 지금 요걸 구한다, 그죠? 자, 문제 보세요. 예, 그거 보니까, 손익 계산서에 당기 순익이 얼마? 20만 원 주어졌네, 그죠? 요게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요래 물어봤다, 그죠? 요거. 예, 현금 기준. 그 주어진 박수. 아, 보세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마이너스. 아래 재고자산은 기초가 3만 원이 2만 9천 원 됐다. 3만 원이 2만 9천 원에 재고자산처럼 감소했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그렇죠? 매입채무는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 끝났네. 그럼 요거 박스 얼마? 마이너스 13,000원 플러스 6,000원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7,000원이죠.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20만원 나왔다. 그렇죠. 답은 20만 7,000원. 정답. 이 답이잖아. 그죠? 20만 7,000원. 이렇게. 18번. 현금 흐름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것.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말하죠. 1번 이자 수익은 수익, 수익은 영업활동. 2번 건물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자산이니까 투자활동. 현금의 대여, 대여 나왔으니까 자산, 자산은 투자활동. 유가증권, 물론 요거 유가증권은 당기면은 영업활동. 그죠? 매도면은 투자활동. 5번 차입금은 부채니까 재무활동. 정답 5번. 다음 19번. 19번은 이제 재무상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맞죠? 그죠? 정답 맞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건 유동과 비유동으로 표시하고. 3번 기업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 그 재무상태에 항목이나 제목이나 중간학계를 추가 표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과 이익잉여금, 적립금으로 구분 계산한다 그랬네요. 그죠? 예.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죠? 자, 다시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4번, 답이 4번인데, 4번은 주식회사 경우에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과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뭐 틀린 말 없는데, 해설 한번 볼까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점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고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점을 제공하면은 일부는 유동성 순서로 일부는 유동성과 비유동 구분하여 혼합 표시하여 방법도 허용된다. 맞죠? 그죠? 1번이 틀렸네.
1번 다시 읽어보세요. 답 1번인데 그 1번에 놓쳤을까? 그죠? 자산과 부채는 뭐가 원칙이죠? 그 유동과 뭐죠? 비유,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 했죠? 유동성이 높은 항부터 틀렸네. 그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해설이 참 틀린 게 아니고 밑에 이제 정답 표시가 잘못됐네. 4번이 아니고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아, 내가 잘못 놓쳤습니다. 1번 알았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 유동과 비유동, 예외가 유동성 순서, 그죠? 요게 유동성 순서로 할 수 있고, 유동성이 빠른 순서. 그리고 일부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유동 순서로 이래 혼합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건데 지금 원칙을 이걸 해놨잖아. 유동 순서. 틀렸잖아. 그죠? 그렇죠? 1번. 쉬운 문제인데. 저도 놓쳤고, 여러분도 놓쳐버렸네. 20번. 자,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에서 순자산 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이렇게 문제가 두 개를 묻고 있다, 그죠?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순자산 이익률 하면 이 말입니다. 순자산에 대한 이익이다, 그죠? 순자산 이익률 하는 거는 순자산에 대한 이익, 여기 몇 프로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산 앞에 순자가 붙었잖아,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걸 말하니까 이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요거 우리는 순자산 이익률이라 이랍니다. 예. 그 순자산이라는 거는,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 하죠?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분의 이익이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자본분의 이익이 높은 기업과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그죠? 그러면 우리 방금 또 요거 높은 기업 찾아보고, 하나는 부채 비율을 그랬죠. 부채 비율을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자, 이때 우리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라 그랬죠? 방금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죠? 요게 부채 비율, 그죠? 부채 비율이다, 그죠? 네. 그럼 요 중에 그 A와 B를 비교해서, 그죠? 요게 높은 기업과 요게 높은 기업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은 거기 한번 봅시다. 요 숫자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자, 일단은 A 기업 볼까요? A 기업의, A 기업의 이익은 얼마죠? A 기업은 얼마죠? 천억이죠. 억은 빼버리고 천원. 그죠? 천원이잖아, 그죠? 이익은 천원이고. 그러면은 자본은 얼마죠? 그 자산 부채 나와 있으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죠? 내놔 천원이네. A 기업은 천원이고, B 기업은 보세요. B 기업은 이익이 얼마죠? 2,000원이죠. B 기업은 이익 2,000원이잖아, 그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얼마? 예? 1,000원이죠. 어느 쪽이 높죠? B가 높죠? 요거는 1000분의 1000이면 1이고, 요거는 1000분의 2잖아. A가 높다, 그죠? 그래서 A보다 B가 높다, 그죠? B가 높다, 이 말이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A 기업의 그럼 자본 얼마죠? 1,000원이죠. A 기업의 자본은 1,000원이잖아. 부채는 얼마죠? 3,000. 요게 부채 비율이죠. A 기업의 자본은 1,000원이고 부채는 3,000원이잖아. 그죠? B는 지금 B 기업의 자본은 얼마죠? 아니지. 1,000원이지, 1,000원. 자본이니까. 1,000원이죠, 그죠? 여기에 부채는 얼마죠? 5,000. 어느 쪽이 크죠? 내나 B가 또 크네. 둘 다 B가 크네, 그죠? 네, 답. 둘 다 B가 크다. 뭐, 문제는 내용은 안 어렵죠, 그죠? 자본분의 이익, 요거는 자본분의 부채, 부채 비율,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고. 21번. 그 21번 문제는 현금 흐름표다. 묻는 게. 박스를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인데 기초의 현금은 8만 원이고 기말의 현금은 10만 5천이다.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고 물었잖아. 그죠? 이거잖아,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거는 현금 흐름표 기본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1월 1일에 있죠. 그죠? 기초의 현금이 100원 있었고 이 사이에 예,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들어온 돈이 만약에 50원, 유출이 30원 생겼다. 기초의 현금 이거 여기 들어오고 나갔다. 그럼 기말이 얼마죠? 120원이잖아. 그죠? 예. 그, 들어오고 나간 게 세 가지다, 그죠? 자, 그게 문제, 요 원리,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요거 하니 요거 나왔잖아, 그죠? 자, 보세요. 기초 현금이 얼마라 그랬죠? 8만 원이죠. 요게 8만 원 있었다, 예. 기말이 얼마죠? 10만 5천, 10만 원입니까? 아, 10만 5천 원이죠. 지금 5천 원, 10만 5천이니까 2만 5천 늘어났죠? 요게 지금 8만 원이 10만 5천 됐으니까 2만 5천 늘어났잖아. 그죠? 요 중간에 늘어났는 거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잖아. 그죠? 지금 요게 영업활동, 요거는 투자활동, 요거는 재무활동인데, 그 지금 투자활동은 갈로라는 거는 마이너스죠? 항상 갈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1만 4천 원. 요거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얼마죠? 35만 4천 원. 그럼 요거 얼마고, 이말 모르잖아.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요게 8만 원, 요게 10만 5천이니까 가운데 2만 5천 증가 됐잖아. 요거 3개 다 하면 요거 나와야 됩니다. 요거. 2만 5천 원. 그죠? 요거 다음 요거 나와야 되잖아. 요거 더해가 요거 빼면 요거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요거 두 개 더 해가지고 요걸 빼야 되잖아. 빼고 나면 요거 나와야 되죠. 얼마죠? 88만 5천 원. 요거는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원리만 알면은 더하는 거고 요건 빼는 거다. 그죠? 하면 요거 나왔잖아. 알겠죠? 그죠? 요거. 아, 요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현금 흐름표 우리가 기본만 알면은 뭐 답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죠? 자, 다음, 이번에 21번 보세요. 그 21번 보면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 그 청구권은 부채. 알겠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낸다. 맞죠? 그죠? 2번. 포괄 손익 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비용은 두 가지 있었잖아. 성격별과 기능별. 틀렸네. 2번. 그죠? 3번. 자본의 구성 요소는 납입자본과 각 분류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과 이익여금 등을 포함하고 또 포괄 손익 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 포괄 손익 금액은 기말 장부 마감을 통해 이익여금으로 대치되는 것은 자본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 현금 흐름으로 표시한다. 맞고. 22번.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 우리는 손익계산서로 나타낼 때는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으로 구분한다. 그죠? 요걸 우리가 기타 손익을 가지고 안에 뭘 집어넣죠? 포괄. 그죠? 이렇게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요게 뭐죠? 해, 매, 파, 제, 보. 그죠? 요거. 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 가능성을 평가. 이게 바로 기본 가정입니다. 계속 기업.
기업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현금 흐름 정보를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발생기준 현금 흐름 정보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그죠? 틀렸잖아. 그죠? 현금 흐름 정보는 현금 기준입니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공시나 주요 또는 본산을 통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맞고. 23번. 이거는 또, 현금 활동 물었네. 그죠? 현금 흐름 물었으니까. 이것도 뭐, 간단하죠. 그죠? 현금 흐름, 현금 기준이다. 현금 기준 순익. 요거 얼마고? 그럼 요거는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전환 문제다. 그죠? 예. 그럼 거기 보니까 발생 기준에 의한 당기 순익은 40만 원 주어졌고, 그럼 밑에 이제 요거. 박스. 강가상업비는 비용이다. 비용은 마이너스.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 그죠? 부채 증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다음에 사채 상환 나왔네. 사채 상환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잖아. 부채니까. 그죠? 제외. 알겠죠? 왜? 요거는 무슨 활동이니까? 영업 활동이잖아. 그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 5만 원. 얼마에서 5만 원 빼고 나니까 40만 원 나오다. 얼마? 45만 원. 답이잖아. 그죠? 24번.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을 말한다. 맞죠?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효익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과거. 그게 잘못됐다. 그죠? 항상 우리는 12월 31일 현재, 오늘 현재 의무입니다. 알겠죠? 현재 의무. 요 현재 의무는 법적인 의무도 있고, 우리는 의무로 의지하는 의제 의무도 있다. 그죠? 요게 말하면 AS 같은 거는 법적 의무고, 우리가 뭐, 그죠? 충당 부채 있죠? 경품 같은 거. 요런 거는 의제 의무에 들어간다. 그죠? 의무로 간주하는 거. 항상 우리는 오늘 현재, 오늘이 이날입니다. 12월 30일 현재 의무를 말한다. 알겠죠?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인데, 2번은 다 잘 나가다가 끝에 과거 의무다. 그게 틀렸죠. 그죠? 과거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항상 뭐죠? 현재. 2번이 틀렸다. 알았죠? 다음에 3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맞죠? 그죠? 4번.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돈, 출자한 돈하고 이익잉여금, 적립금, 그게 뭐 자본주의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으로 부분 표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죠. 한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자본의 구성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자체로도 할 수가 있고, 법으로서 조정해는 법으로 표시한 거는 하나의 어떤 예시를 나타낸 거고, 법에서는. 요래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런 기준으로 그냥 하세요. 이 말이지. 예시입니다. 강제 기준이 아니고. 5번.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하게 될, 그죠? 잠재력을 말한다. 그죠? 예, 다음. 뒤로 가서 25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우리 자, 책에 다, 요약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도 맞죠? 그죠?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천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외면은 재무제표에 보면은 모두 그죠? 예, 생략합니다. 단위, 뭐, 단위는 천 원, 만 원, 백만 원이잖아. 그죠? 만약에 백만 원이다. 100만 원 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예, 현금 5원 나왔다. 이 5원이 아니고 얼마죠? 50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생략할 수 있다. 천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알겠죠? 예, 틀린 답 2번.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비교 정보를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성격이나 기능 이런 거는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다음 2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고? 우리가 지금 유동 비율은 이거잖아. 그죠?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 그죠? 유동 자산에 대한 유동 부채. 예. 그래서 요게 유동 비율이고 그게 지금 부채 비율 묶고 있네요. 그죠?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라 그랬죠? 예?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빚 부채. 요거잖아. 그죠? 요거. 요게 뭐죠?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요게 부채 비율. 이게 몇 프로고 묻고 있네요. 그죠? 요게 지금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은 몇 프로고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은 몇 프로고 이래 묻네. 예. 주어진 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지금 자본이 얼마 나왔죠? 10만 원. 요게 10만 원이네. 지금 그 문제 보니까 자본에 10만 원 이게 주어졌고. 그죠? 부채는 얼마죠? 부채 할게. 이 부채는 자 보세요. 이 부채는 전체 부채잖아. 그죠? 이거는 유동 부채지만 이거는 모든 부채입니다. 그죠? 그 부채 합계가 얼마? 유동과 비유동 합쳐야지. 그렇죠. 10만 원이지. 그렇잖아. 그죠? 여기는 이 자산은 유동 자산 비유동 모두 합친 겁니다. 요것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그죠? 예, 합한 거잖아. 그래서 요게 10만 원 요거 10만 원 부채는 몇 프로? 100%. 1이니까 100%잖아. 100%. 오늘 100% 여러 개 있네요. 그죠? 일단은 100%다 하는 거 알고. 자, 이제 유동 비율 봅시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다. 그러면 유동 부채가 얼마 나와 있죠? 4만 원이죠. 유동 부채는 4만 원이네. 그죠? 유동 부채는 4만 원이다. 유동 자산 찾아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유동 자산 얼마죠? 그 비유동 자산은 12만 원 나와 있네. 유동 자산은. 그렇죠. 왜 8만 원 나오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부채와 자본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이잖아. 자산총이 20만 원이죠. 20만 원 중에 비유동이 12만 원 있으니까 유동은 8만 원이잖아. 그럼 요게 4분의 8인가 요거는 두 배잖아. 그죠? 몇 프로? 200% 답이다. 그렇죠? 답은 5번. 알겠죠? 자, 다음에 27번. 영업 활동에 따른 순 현금 흐름, 여기 바로 말을 바꿔버리면, 영업 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흐름표, 그죠? 현금 흐름표에 의한 단기 순익 얼마고, 현금 기준 단기 순익 얼마고, 이 말이다. 아, 현금 기준 순익 얼마고, 요래 묻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쪽 한쪽은 주어져야 되죠. 요쪽은 발생 기준. 항상 열이 주어집니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게 주어졌네. 얼마가 주어졌죠? 30만 원. 요거는 30만 원이다. 그죠? 발생 기준에 의한 손익은 30만 원. 현금 기준 얼마고? 그럼 주어진 자료 나와 있네. 강가 상가비는 여기 들어가는 거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매입채무가 증가,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 그죠? 기계장치를 팔았다. 장부하에 7만원짜리입니다. 얼마에 팔았죠? 9만원에 팔았다. 그죠? 얼마 이익 받죠? 2만원. 2만원 이익 받다. 자, 그러면 요거 박스부터 먼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만원이죠. 마이너스 9만 원 플러스 얼마죠? 6만 원. 요거 서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얼마? 30만. 답은 얼마? 33만. 그렇죠? 답 4번. 다음 28번. 포괄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는 그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과 비용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 28번 묻는 말 뜻이 뭐냐? 비용과 수익을 찾아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이제 이말잘안 쓰지만은 보세요. 우리 이자 있잖아. 그죠? 이자 비용, 금융 비용 같은 말입니다. 이자 비용, 금융 비용 이걸 또 비용 우리가 원가란 말도 쓰고 이자 원가다. 이자 비용이다. 이게 좀 같은 말입니다. 금융 돈 빌릴 때 돈 빌릴 때에 대한 이자 비용 이게 바로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비용이나 금융 비용이나 금융 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원가와 비용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원가와 비용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같이 쓰인다. 금융 원가다. 그게 바로 이자 비용. 1번은 비용, 2번은 자본, 3번 영어권은 무슨 계정? 자산. 매출 채권도 자산, 미지급법인세나 부채, 알겠죠? 예, 요래 구분하면 되고. 다음 29번. 29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재무제표.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선고도 아니죠. 예, 일정 시점. 항상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하는 것은 12월 31일의 재무상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라 이랍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이런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기업의 그 경영 성과죠. 그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여기에 손익계산서. 그래서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틀렸다. 그죠?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 2번 재무성과도 틀렸네. 그죠? 재무상태.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고 뭐죠? 일정 기간 영업성과. 1번 2번에 서로 바뀌었다. 그죠? 1번 2번에 서로 바뀌었고 3번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맞죠, 그죠? 자본의 구성 요소와 변동에 관한, 틀린 말 없네, 정답. 예, 5번의 현금 흐름표는 일정,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변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는 안 들어갑니다. 제외, 그죠? 30번.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을 올죠. 인식이라는 거는 항상 말 떠도 요 말이 잘 인식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세요. 기록, 장부에 언제 기록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록, 장부에 기록하는 그 기록의 시기다. 이걸 말좀 어렵게 표현하면 뭐 기간 기속을 결정한다. 어느 기간에 넣을 건지 그죠? 기간 기속의 결정 과정이라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쉽게 언제 장부 우리가 기록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록의 시기, 기록의 시점. 그럼 1번 자산 아까 했잖아, 그죠? 자산은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리고 금액을 측정 가능할 때 인식한다. 그럼 1번은 자산의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실 때 인식한다 맞고, 부채는 반대다, 그죠? 그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죠? 측정할 수 있다. 수익은 결국은 같은 자산이니까, 결국은 그죠? 예.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그 효익이 그죠? 감소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효익이 감소하면 안 되죠. 효익이 뭐하고? 증가하고. 그러면 미스프린트 같은데, 요거는. 원래 증감이다, 증감. 예. 수익은 효익이 늘어나잖아, 그죠? 들어왔으니까. 증감이다, 증감. 그 증감, 이게 아마 미스프린트, 답은 아니고, 요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예. 4번. 비용은, 예.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 관련 미래 효익이 감소, 맞죠, 그죠? 비용은 감소, 효익이 감소하잖아, 그죠? 적정하실 때 인식하고. 5번,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 이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 항상
자산 계정이 들어왔다 하면은 뭐가 증가되면 요게 상대적으로 뭐가 생기죠? 수익. 부채가 발생됩니다. 부채가 생기면 항상 뭐가 수반한다.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죠? AS 우리가 품질, 경품 이런 거, 막 간단하게 말해가 경품 충당 부채 있죠. 충당 부채가 생기면 항상 붕괴는 차대면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경품 충당 부채 차변은 뭐라 하죠? 경품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항상 비용도 함께 인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 틀렸죠. 그죠?